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장보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행복 네트워크 단체와 공동 주관으로 소원을 말해봐 사업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아동과 주민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부자는 평소 이웃에게 도움을 줄 기회가 마땅치 않았는데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KB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이 세종시를 방문해 은행 임직원이 직접 만든 행복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민인홍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 유경과 사회복지 사업에 더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 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2011년부터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생활 필수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행복상자 전달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주 태봉초등학교가 교육 기부를 통해 재학생들에게 국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주 아리랑 소리와 단소를 교육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CNB 뉴스 장보승입니다.